예, 아,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난장지존 하현우라고 합니다. 아,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까? 저도 항상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끔씩은 아, 정말 뭔가 이렇게 마비가 된 것처럼 정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것처럼 아, 정말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예.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음악도 항상 이렇게 늘상 같은 음악이나 뭐 정말 이렇게 어떤 뻔한 음악이나 막 그런 음악들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, 참 뭔가 좀 새로운 음악 없을까. 뭔가 내 귀를 이렇게 탁 트여줘서 뭔가 이 음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음악, 새로운 음악이 없을까 하는 그런 예, 바람을 또 많이 이렇게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찾아서 또 이렇게 듣잖아요. 예, 오늘 저희 난장에서 이렇게 들려드릴 멋진 노래를 들려드릴 두 팀이요. 바로 이 이렇게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 갈증을 제대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두 팀을 모셨습니다. 바로 첫 번째 팀이 이 자메이카의 그 흥겨운 그 스카 음악을 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아주 많은 멤버로 예, 들려주는 팀인데요. 바로 킹스턴 루디스카입니다. 네, 그럼 먼저 만나볼 분들은요. 이 국내에 말이죠. 최초로 이 스카 음악의 그 씨앗을 이렇게 푹 퍼뜨린 분들이에요. 예. 이렇게 퍼뜨리지 않아요, 그분들은. 막 이러면서, 이러면서 퍼뜨리는 분들이에요. 예. 2004년에 결성이 됐어요. 킹스턴 루디스카라는 팀이요. 예. 근데 되게 오랜 시간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스카 리듬 안에서도 또 새로운 음악을 항상 보여주는 분들인데요. 이분들이 자메이카 그 특유의 그 스카 리듬에 이 한국의 그 감성을 담아서 또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이 음악이 뭐야? 되게 낯선데?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음악을 너무나도 또 우리식대로 또 되게 잘 표현을 해내기로도 되게 유명한 팀입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또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분들의 이 신선하고 새롭고 재미있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 음악이 전국에 또 널리 널리 이렇게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스카 음악으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킹스턴 루디스카 지금 만나보시죠. 예, 네, 멤버가 너무 많아요. 예, 누군 정말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. 예, 멤버가 총 몇 명이죠? 저희 총 9명입니다. 9명이 진짜 모이기가 다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가다가 빠뜨리는 멤버도 있을 것 같고. 고속도로에서 두고 간 적 있거든요. 아, 예. 진짜로 있어요? 예, 있어요. 두고 갔는데 그 한 4,500m 가다가 발견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달려왔어요. 쫙 뒤에서. 아, 진짜? 예. 누구예요? 예. 서러웠습니다, 그때. 그 뭐 자기가 그런 일이 있을 자기가 아직 안 탔다는 표시를 차 위에다가 커피를 올려놓고 네, 우린 모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, 몰랐으니까 그냥 네. 그 의견 조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킹스턴 루디스카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두 명이 있으나 세 명이 있으나 혼자가 아니라면 같이 대화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까 더 좋은 의견을 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들 좋은 의견에 동참하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 싸움이 별로 없어요? 싸움은 없어요. 여기서 그러니까,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패싸움이 되는 건가? 자신 있는 게 어느 밴드보다 자신 있는 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자기 주장을 한 명씩 하면은 이게 너무 일이 커져버려요. 어느 밴드보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 들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.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듣는데 되게 귀 기울이는 밴드입니다. 예. 아주 멋있게 포장했어. 결성이 언제 된 거죠? 2004년도 첫, 된 거죠? 예, 공연을 했었어요. 그때. 아, 첫 공연? 네. 아, 그 멤버는 다 어떻게 모인 거예요, 그때 처음에? 그냥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제 다 아는 사람들, 아는 사람들 이렇게 통해가지고. 그때 회비도 거둔 거예요, 그러면? 그때는 합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
그때 회비를 걷어서 합주비를 내고 꼭 그 전국노래자랑을 보면서 가정식 백반을 먹었어요. 스카 음악의 뭐 그 씨앗이다 뭐 또 스카 음악의 뭐 최고의 뭐 밴드다라는 그런 얘기 솔직히 많이 듣죠. 아니 저 거의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. 네, 그냥 저희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아 그런가? 네. 스카 밴드가 별로 없나? 네, 우리나라에서는. 아, 네. 어떠세요? 그러면 뭐 이렇게 명예 같은 것도 있나요 거기에? 아 근데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사실 부끄럽고요. 네. 그냥 최고로 잘 즐기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 네. 진짜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중국 콘서트를 그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8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예, 전국 투어를 하게 됐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너무나 좋고요. 설레이고. 전국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? 오산. 나 오사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. 네. 오산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오산. 대전, 대구, 광주, 부산, 제주, 서울 이렇게 예, 7개. 아, 제주에서도? 네. 근데 이 스카 음악의 중요한 게 뭔가요? 리듬을 탈 때. 엇박으로 이제 그렇죠. 네.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. 제가 스카 킹스톤 루지스카 음악을 들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음원을 탔거든요. 이렇게.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. 이렇게. 예, 이 보컬이 계속 쳐쳐쳐 치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다 한번 들려 주세요. 아, 추임새. 네, 추임새 넣는 거. 핵이 뭐예요? 핵. 그냥 아무 뜻 없어요. 뭐 회계다도 될 수 있고. 예. 아. 예, 책이다. 뭐. 예. 책이 예. 좋아. 책이 좋아. 책이 좋아. 예. 아이, 잘하네요. 예. 그렇습니다. 예. 아, 이렇게 참 예. 그 스카라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? 누구나 다 이렇게. 자, 그럼 다들 한번 같이 해 볼까요? 자, 취임새 좀 넣어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자.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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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쉽죠?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.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. 우리 그 막내가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우리 킹스톤 루디스카에 목표가 있다면 아 감사합니다. 아 음악적인 목표를 얘기하라고요. 아 그렇게 큰 거를 이 막내인 제가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. 그냥 하세요. 예, 괜찮습니다. 예. 저희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. 아유 귀여워. 킹스톤 루디스카의 목표는 내적으로는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스카 음악을 끝까지 즐기는 것. 예, 그게 우리의 목표고요. 또 외적으로는 또 많은 분들한테 스카 음악을 알리고 또 스카 음악이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거 그게 킹스톤 루디스카의 목표입니다.